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속지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지시선은 일반적인 실무에서도 굉장히 좀 잘 사용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지시선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고객 요청사항들을 작성을 한다거나 특정 어떤 메모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속지시선 예제문입니다. 먼저 얘는 절반을 그려서 대칭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일단 라인으로 85짜리를 센터선을 그려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끝에서 라인으로 위로 25mm를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길이가 있는데 여기도 85에서 60mm를 빼는 거니까 25mm만큼 가시고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15mm 위로 트림으로 오프셋으로 올려서 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리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끝에서 위로 10mm를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지금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얘를 20mm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15mm 띄워서 트림으로 선정리하게 되면 자, 이런 형태로 라인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못딱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테두리 작업을 좀 진행해주고 여기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라인으로 닫아주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칭 미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수동으로 여기는 3mm씩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외형선을 일단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만 중심선으로 또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치수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 끝에 여기 부분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도 60mm 빼놓지 말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름이 들어가 있죠? 그럼 문자 수정 ED를 써서 여기다가 %%C 여기도 %%C 여기도 %%C를 하면 지름이 붙는데 중간에 있는 이 친구는 이쪽으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 저번에 배웠던 마우스 오른쪽 선택해서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EXT 라인 1, 2번을 이렇게 꺼주시면 겹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배운 예제문으로 바로 사용할게요. L, E, 엔터, S, 엔터, 맨 오른쪽 탭, 언더라인, 바텀라인 눌러서 OK, 그리고 뽑혀서 나오는 부분 클릭해주고 직교를 풀어서 찍어준 다음에 다시 직교를 켜서 찍어주고 진짜 엔터인 키보드를 두 번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다 C2라고 적고 빠져나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저절로 조정이 되고요.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카피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바로 이렇게 완료가 되는 예제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 지시선은 나중에 CAD급에서도 잘 사용될 거니까 잘 메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